안녕하세요. 저 김동완입니다. 저희 3프로TV와 한국기업가버넌스포럼이 주주가치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을 매달 한 개 회사씩 선정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기로 했는데요. 주주와 동행하는 기업이라는 뜻으로 주주동기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첫 번째 주주동기는 바로 메르츠 금융그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대표 김규식입니다. 올바른 거버넌스란 회사가 주주로부터 위탁받은 자본을 잘 운용 경영해서 그로부터 발생한 현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이러한 과정을 충실히 이해하는가.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저희가 메르츠 금융지주를 선정했고요. 먼저 메르츠 금융지주가 2020년부터 최근까지 주주 주가 퍼포먼스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첫째, 조정호 회장의 소유와 김용범 부회장의 경영의 모범적 분리, 그리고 주주 환원율을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네 번째 이유, 자자주를 2017년부터 매입하기 시작했는데요. 매입하고 소각하고 이러한 자사주 소각을 반복하게 됨에 따라서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주주에게 돌려주기 위한 주주 환원의 차원에서 그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니까 주주 환원율에 대한 지속성이, 그 신뢰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페어 멀티플이 올라간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핵심적인 이유인데요. 순수 지주사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1년도부터는 자회사인 메르츠 화재, 메르츠 증권의 주주 환원율까지 올라갔고요. 자회사들도 자사주 매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도의 주가의 폭등은 바로 이 부분에서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자회사가 주주 환원하고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한번 리레이팅이 되고, 다시 지주가 또 주주 환원을 하고 자사주를 매입 소각함으로써 다시 리레이팅이 되기 때문에 지주의 주주들은 두 번의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직원들의 합리적 보상 제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주주와 일반 주주와 경영진과 임직원이 모두 상생하고 공영하는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이뤄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의 상장 기업이 주주 환원율을 글로벌 평균인 70%까지 올려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회사가 주주에 대해서 가지는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의무 이행은 결국 주주 환원율입니다. 또 우리는 25% 정도인데 너무 낮습니다.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고, 그 자체가 회사가 주주에 대해서 가지는 주주 환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앞으로 이렇게 주주 환원을 통해서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이뤄내는 기업을 또 발굴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